보자. 누구에게 선물을 좀 해줄까나. 어떤 거를 선물을 해줄까나. 야, 시장의 바게트 샌드위치. 시장과 바게트 샌드위치. 바게트 샌드위치. 느낌 왔어. 바게트 샌드위치. 갑시다. 고급생.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저희 그 치킨 바게트랑요. 불고기 바게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드디어 바게트 집으로 왔는데요. 야, 일단은들 이 안에 있는 이 정말 이 꽉 차 있는 그 치킨과 이 빵과 이 모든 야채들의 이 조합 보세요. 어? 이제 불고기도 한번. 야, 불고기 안에 꽉 차 있는 거. 지금 치킨 바게트도 보시면요. 사실 이런 거 시장에서 보기 되게 쉽지 않거든. 그런데 야, 요즘 시장에서 이런 것도 파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 빵 자체가 굉장히 식감도 좋고 빵이 바삭하면서 좀 느낌있게 와. 빵이 일반 샌드위치 빵이 아니고 바게트 빵. 바게트 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식감이 굉장히 바삭하면서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야채가 이 치킨과 어울려서 함께 씹히는데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거를 시장에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하면서도 너무나 좋네요, 진짜로. 보시면요, 이 빵 이 바삭한 느낌. 요, 보세요, 이 바삭함. 이거거든, 이 바삭함. 이 빵에 보세요. 이 쭉 늘어나는 이 바삭함.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하면 빠질 수 없는 맛이죠. 바로 불고기입니다.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이 빵 자체가, 바게트 자체가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기 때문에 불고기 뭐 바삭함 보이시죠? 바게트의 바삭함. 불고기의 육즙이 겉에 이렇게 묻어나 있는데 안에는 얼마나 숨어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불고기와 야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여기서 빵이 바게트 빵이니까 너무 아삭하니까 야채의 아삭, 빵의 바삭, 이 불고기의 이 식감, 육즙. 이야. 와우. 아니, 선물하러 왔다가 내가 내 자신에게 선물을 해버렸네. 그렇지.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내 자신에게 난 선물을 해야 돼. 어, 너무 젊으셔가지고. 사장님 맞으세요 혹시? 네네. 알바생 아니시죠? 어, 사장님. 너무 젊은 분이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샌드위치라고 하면, 네, 빵이 겉에 샌드위치고 햄버거는 햄버거인데, 야, 어찌 보면 약간 바게트 치킨, 바게트 불고기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이게 좀 탄생하게 된 거냐고. 2년 동안 유학을 갔다 왔는데, 네, 유럽에서 이제 살다 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아침마다 먹던 게 이제 바게트 샌드위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알바를 또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한국에서 한번 직접 해보자 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다시 한국식으로 조금 와서 빵 만드는 걸 배워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바게트를 그 유럽에서 맛있게 드셨지만, 네, 한국에 가져와도 괜찮을까? 한국에서도 좀 전문분들이 좋아하실까라는 그런 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이제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면 젊은 사람도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에,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바게트 빵이 너무 딱딱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다시 와서 다시 제빵 배워갖고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좀 바꿔서 하게 된 거죠.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구로시장 내에서도 좀 젊은 분들이 이제 좀 가게를 하시고 이런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플라자라고. 네. 네. 어떻게 또 여기 구로시장 내에 이렇게 또 자리를 잡게 되신 거냐면, 이제 형이 이번주에 살았는데 이제 영플라자 모집을 한다.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돼서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된 거죠. 좋죠. 이제 청년몰이라고 하길래. 청년몰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약간 목표라고 할까나?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코로나 전에는 되게 목표가 많았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일단 아무래도 발길이 끊기다 보니까, 네, 지금 당장은 이제 코로나 끊는 게 목표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더 가게를 좀 더 번창해서
더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죠. 꼭 번창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 아니 선물 해준다고 가가지고 혼자 다 먹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 선물하러 갔더니 내가 그걸 다 먹고 앉아있네. 아, 뭐라도 좀 사줘야 되는데. 아, 신발. 그래, 차라리 신발을 좀 선물해도 괜찮겠지. 그래 자, 신발을 사주자. 고고씽.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오늘 신발 하나 보러 왔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신지요? 아이, 뭐 운동화도 필요하고 날도 또 더우니까. 날 더우면 요새 샌들이 좋죠. 아, 샌들 좋죠. 그렇죠. 네. 뭐 나는 좀 지인한테 선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아, 선물이요? 예. 일단 한번 볼게요. 한번. 예. 제일 좋은 품질이 좋은 월드컵. 그렇죠. 여기서는 월드컵이 제일 상품이 좋습니다. 아, 이쁘다 이거. 네. 신발 보는 센스가. 경력이 45년이에요. 한 45년 동안 이렇게 신발이 되게 많이 발전한 것도 직접 산 증인이신 거네요. 그렇지. 이야, 여러분들, 오늘 45년 됐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렇지. 와. 자, 볼게요. 예, 한번. 남자들은 원래 흰 살 때 예. 오른발 신어봐야 돼. 아, 오른발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자들은 왼발이 더 크고, 남자들은 예. 오른발이 더. 역시 어머님 45년 경력. 남자들은 왼발이 더. 자. 어디 가서 살 때, 구두 살 때, 네. 오른발 신어봐요. 이야, 진짜 편하다. 아니, 딱 맞고. 네, 맞기도 딱 맞고, 진짜 편하다, 이거. 중소기업에서 네. 가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가 더 편하다, 어머니. 약간 슬리퍼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야, 진짜 편하다, 이거. 이야, 좀 이렇게 편하냐. 보세요, 여러분들. 좀 보세요. 톡, 톡. 상하이. 아. 또 뭐가 필요하신지 또 운동화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 예. 야. 원터치로 나와가지고. 트레킹하라 해가지고. 이거 안전하고 좋거든요 이게. 이런 편한 슬리퍼인데 원터치야 이거. 이거 일일이 손해 가지고 허리 아픈데 이거 신발끈 묶어서 또 풀어주면 또 묶고 맞잖아 어머니.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수입품인데 네. 색상이 여름 거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다 어머님. 이거 시원하면서도 너무 또 간편하다. 이거 봐봐. 이거는 돌리면 끝인데 이거. 오. 나 이거 사야겠다.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야, 우리 구로시장에서 우리 45년 동안 하신 우리 어머님 이 안목인데 이건 내가 또 놓칠 수가 없지. 젊은 분들이 시장을 많이 와야 되는데 시장 그렇죠. 물건이 안 좋은 줄 알고 안 와. 그렇지, 그게 문제야. 맞아. 오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맞아.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신겠습니다. 네, 오늘 운동하고 샌들입니다. 예, 예. 아유, 잘 어머니. 신고 또 오십시오. 어머니 45년 네. 안목을 또 믿고 가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잘 신으세요.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유후.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늘 또 신발까지 해가지고 볼거리도 많이 보고 비록 빵은 제가 다 먹었죠. 신발도 제가 챙겼지만 아무튼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로시장에 오셔가지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여러가지 즐기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로시장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갈게요.